교육경비 예산 미집행을 놓고 아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해달라며 15일간 천막 농성에 들어갔던 시의회는 박경비 시장의 고집과 불통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시작부터 의원들은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박 시장을 질타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교육 예산 미집행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박경기 시장을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홍성표 의원은 박 시장이 당일 오전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면서 37만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빠진 것은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의회에서 정식으로 박 시장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본회의 10시에 시작하는 11시면 끝날 수 있는 본회의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박경기 시장님에게는 불통이다. 본인의 의회와 협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아산시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내고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해 의회에서 15일간 집회를 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줬음에도 고집과 불통만 확인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천막 농성 대신 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버린 박경기 시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신의를 저버린 시 집행부와 박경기를 비롯한 집행부와의 앞으로의 더 이상 협치는 없다. 불합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박경기 시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시의회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협치 대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